광복절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서해안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도심에서는 만화 페스티벌이 막을 올려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휴일 표정 김성민 기자입니다. 서해 바다를 누비는 바나나 보트가 시원한 물살을 가릅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튜브에 몸을 맡기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서해안 해수욕장엔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물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뭐 적당히 많고 또 환경도 너무 좋아서 항상 즐겁게 놀고 가고 있어요. 갯벌에 모여앉아 소금을 치니 맛조개가 쏙 하고 고개를 내밉니다. 처음 해보는 맛조개잡이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 둘씩 캐다 보면 금세 한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피서철 서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재미입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만화 페스티벌에 몰렸습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게임 속 인물로 분장해 멋진 포즈를 취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캐릭터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만화의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아마추어 만화 작가들이 직접 그린 만화 캐릭터를 파는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눈길을 끄는 상품엔 선뜻 지갑을 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돼 볼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즐거워요. 도심 속 놀이터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첨벙첨벙 물속에 몸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저마다 알차게 보내려는 사람들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